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피카 아이롱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카는 또 많은 아이롱에 있어서 쉽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은 거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은요, 이제부터 모발을 이렇게 머리를 기르실 거예요. 스타일링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가 시컬 펌으로 할 거고 이 부분만 22mm하고 19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앞전에 했던 모발에 대한 그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 상태도 알고 싶어서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자 보이시나요? 흰머리도 있으시고요. 계속해서 염색도 하고 매니큐어도 했던 모발이에요. 자 손상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피카의 건강모예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전처리 없이 젖은 모발 상태에서 피카는 연화, 1차 연화가 들어갑니다. 네, 쉽죠? 전처리가 없습니다. 네,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만 넣어서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제가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세워볼게요. 어때요? 죽죠? 네, 연화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자, 저는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믹스해서 예, 전처리 없이 다시 한번 제가 또 연화 볼게요. 자, 이렇게 도포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한제를 이렇게 펌제를 이렇게 가볍게 걷어내 주시고요. 듬뿍 바르세요. 도포를 듬뿍 하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자, 얘가 어때요? 이렇게 축 늘어져야 돼요. pH 9.5짜리니까 손상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뒤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요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그래서 깊은 연화를 봤는데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깊은 연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피카의 물구나무서기 딱 하니까 어떻게 딱 쓰죠? 짧은 머리라.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피카에서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 탑 부분에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살려놓으면 머릿결도 예쁘고 웨이브 자체도 스타일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뿌리를 많이 살리시잖아요. 근데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얇으면서 길게 떠주세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피카의 13mm 140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놓으시고 수분 건조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에서 압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빼면 뿌리가 13mm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더블이에요, 피카는. 자, 17mm입니다. 17mm는 제가 160도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블로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줘야 스타일이 되게 럭셔리하면서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러면 자, 제가 길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탑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우리 두상이 직사각형은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대로 과학적으로 길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카에 긴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해서 뿌리는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피카에 19mm하고 22mm를 가지고 와인딩 디자인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골든 탑 부분에 제가 4개로 와인딩 할 거고요. 우측에도 3개, 자, 좌측에도 3개, 그래서 10개로 앞까지 하면 11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백파트 골든 포인트부터 백파트까지 4개로 와인딩 한다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19mm로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 부분에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아이롱 하실 때 여기 저희 피카는 옆에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제 딱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 아이롱을 딱 집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돌돌돌. 네, 아이롱은 제가 끈 상태에서 네, 겉에만 제가 180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160도. 160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글러브가 끝까지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 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온이 되겠죠? 자, 저온이 되는데 제가 덮개 아이롱을 덮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더 다려주면서 네, 자,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20mm 세 번째 판넬.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볼륨감이 없어도 되니까 제가 여기서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모발하고 빗하고 사이에서 건조가 한 뜸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툭 이렇게 하고 올라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벌써 백파트에는 와인딩이 끝났어요. 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첫 번째 판넬이에요. 너무 피카는요, 이 봉이 길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또 와인딩 하기 힘들다. 이거 편견은 벌어주세요. 자, 빨리빨리 돼요.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자, 22mm예요. 네.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죠? 네,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네, 눈길 쫙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 우측에 세 개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쉽죠? 네,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카는요, 아이롱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기니까 아이롱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 보시기에도 쉬워 보이시나요? 원장님들도 다 같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와인딩 끝났어요. 보시면 예, 제가 아까 약속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10개죠? 앞쪽에 하나, 둘. 12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예, 볼륨감도 있고 제가 또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볼륨감도 뿌리도 많이 살고 예,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델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예쁘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